마지막 현장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바다 위 떠 있는 것은 배가 아닌 헬기입니다. 그 안으로 한 남성이 구조돼 올라오는데, 하지만 의식이 없어 보이는 남성. 배경의 숨길도 다급해집니다. 바로 심폐소생을 실시하는데 그의 숨을 되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만석 순경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당시 해상 무선 통신망에서 삐 소리 직후에 침수되고 있다고 좀 다급하게 들려서 저희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침수가 됐다고요? 다시 그날 영상을 볼까요? 사건이 발생한 제주도 바다구. 조업 중이던 어선이 거친 파도로 인해 전복되면서 신호를 보내왔던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등이 총동원돼 즉시 구조작전에 돌입합니다. 세 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그중 두 명이 표류하고 있었고, 그 표류하고 있는 두 명의 선원은 인근 해상의 민간 선박에 의해서 구조된 사실을 들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 승선에 있던 선원은 총 세 명. 한 명의 고립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희가 현장 도착해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선내 수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원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은 망설임 없이 요동치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거친 유속을 뚫고 어선으로 향하는데, 그런데 이미 그물과 보이지 않는 낚싯줄로 복잡하게 얽혀버린 어선. 설상가상 조류까지 거치러 선내로 진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당시 기상이 너무 좋지 않았고 각종 어부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위험이 많이 따랐지만, 실종자를 최대한 빠르게 수색하여 구조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색에 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간 그때, 한 대원이 어딘가를 향해 손짓하는데, 실종자는 사실 바로 옆에서 발견이 되었고 선체 내로 진입해서 발견까지는 한 2에서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악했던 구조 환경에서도 수색을 포기하지 않았던 해경들. 덕분에 실종자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겨울철 해상에 기상이 항상 급변할 때가 많이 있으니 출항하기 전에 미리 날씨도 확인하시고 출항해서도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조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